53까지 되니까 꽉 채우죠. 레인 가서 여기서 선술집까지 여기까지만. 공병 공병 세 명. 아, 세 명은 조금 아쉽다. 안운 빨리 돌아가서 지금 최적의 수는 일단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저도 살기 때문에 이거다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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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아야 된다. 그래, 물어봐 물어봐. 아, 그걸 왜못 무세요? 네네, 무세요 무세요. 그래요, 백작 오토에 가세를 해서 이렇게 자동 한번 돌려주면은 다내 거죠. 드디어 팔자 피나? 순례자는 필요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100명까지만 채워서. 힘들었어. 잘됐죠. 살레온 바쿠스 잘됐죠. 살레온이 문제인데, 바쿠스랑 그렇게 싸워준다면, 바쿠스가 살레온이랑 싸우면 지금 저희랑 싸우지도 않을 테니까, 살레온이 워낙 강대국이 돼 있으니까 잘 막아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스와디안이라던가 살레온이 가장 먼저 망한다 그러는데, 왜 나는 다난 자꾸 얘네들이 자꾸 살아나는 거야. 4명 가자. 업글도 너무 수가 많으니까, 종류가 개판이라 해주기 어렵네. 압류 많이 당했다. 그래도 아직 병사가 워낙 쓰레기라서 돈 많이 안 드네요. 기병, 검사, 중보병, 척후병, 신병, 현상금 사냥꾼은 왜 있는 걸까? 가자, 가자, 가자. 가릴 데가 아니니까요.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40명 남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볼까요? 잠깐만. 400명이 있다고? 왜? 그지 같은 게임. 이렇게 되면은 이거라도 먹자. 왜또 200명 있어? 아, 200명 원래 200명 있었나?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된거 숫자라도 꽉 채워서 들이밀겠습니다. 아주 아주 들이밀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선 이 얘네 아시코만 얘네들은 제가 시비를 걸어서 동맹이 안될 겁니다. 최대한 일단은 이제는 자 헛짓거리 하나도 안 하고 150선 유지시켜주면서 묵직하게 싸우겠어요. 중립용 이런 애들 안 노리고 씨알대기 엄짓 하지 않겠습니다. 묵직하게 이제 모아서 이제 병종도 안 가리고 진지하게 다 밀어버리겠어요. 돈은 많으니까, 돈은 많다기보다는 유지가 되니까 일단 두고. 몇 명이야? 뭐 뒤져요. 나 뒤져요. 가진마을 제국 애들도 잘 싸우네요. 아, 양성이 좀 빠르네요. 중보병 가는 게 티어가 거칠 게 없어서 그런지. 용병이 많아서 유지비가 좀들 텐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만한 여유가 없으니 최대한 강화시켜 주겠습니다. 보안관은 뭔데? 좀 전사 감시자로 가죠. 감시자 기병, 무조건 기병이죠. 드셔는 무조건 기병으로 양성해서 120인데 아직 더 모아야 돼요. 신간은 지금 못 들어가니까 토바로 가서 용병 구합니다. 입대 시켜주고 적자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너왜또 벗고 있냐? 재수없게. 네, 감사합니다. 8명. 좋아요. 강한 애 8명이죠? 이건 공성전에서 좋. 뭔데 저리 커서 쟤네는? 샨돌마을 갑니다. 야, 없을까? 아, 징집 많이 해서 지금 없나 본데. 일단 다 올려줘요. 그냥 다 이렇게 하다 보면, 티어가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칸수가 줄어요. 지금 좀 거슬리긴 한데 검투사 할까? 군단병에 어차피 붙어 싸울 거기 때문에 방어력 높은 애들로 다 잡아먹겠습니다. 제국은 민병이지. 부장공병? 어 좋아 좋아. 130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여기서 더 찍고 티어까지 올려주고 있는 돈을 막 다 소진해서 3만원 있는데 3만원 다 쓰는 한 있어도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놀러다녔어. 막 3명이서 싸우다가 계속 붙잡히고 미친 짓이었어요. 극혐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최대한 병사를 묵직하게 만들어서 다 때려 부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뭐 나한테 덤비는 거 아니지? 아니죠? 아 뭐 순찰 같은 거겠죠? 9천 계속 올려주고요. 음식인데 문제는 순찰자 기병 부정민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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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투바 가서 시장 상품 일단 가진 거 다 내놔. 아 이러면 저쪽까지 가야겠다. 어차피 돈은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아니 가서 저기서 용병도 구하고 모을 거 다 모으겠습니다. 탈연병이 17명을 데리고 있는데 이따 보죠. 지금 좀 뭐하니까. 근데 그 중립 병사들도 응원을 해야겠네요. 방랑 기수 어 자투 좋아요. 발론브레이 발론브레이 상자 계속 주는데 나중에 발론브레이 자체를 뺏어버리겠어.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올리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놓칠 수 없어. 가서 150까지 쭉 달려요. 병사 많아서 음식을 빨리 소모되니까 6 140 50까지 150까지 오 잘 잡고 잘 잡고 있어. 계속 그렇게만 해줘. 이런 쓸모없는 놈들이 웬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좋아요 좋아 믿음직해. 2명 6명 남았는데 무슨 놈의 습격자가 300명을 데리고 있어. 이러니까 나라가 안 돌아가지. 습격자만도 못한 것들 1명 아 그럼지 만 강탈자 보병 장교 어 장교 괜찮네요. 공단병 감시자 감시자 경보병 이런 식으로 쭉 올려줍니다. 다 올려줘 다 올려줘. 손이 많이 가도 올려서 싸우게 합니다. 자 두 여기서 5명 주면 좋겠다. 아 150까지 계속 아다칼람. 오 적절해. 키우기만 하면 된다. 이제 어떤 식으로 키우느냐. 우선 적을 잡아야 되는데 얘 정도면 잡을만 하지 않네요. 네. 아직 멀었네요. 그래 야 모여 다 모여. 인벤토리 음식 빨리 달아요. 확실히 3천원 마이너스. 아 3천원 정도면은 양호하죠. 탈영병 잡아야 돼 이리와. 오 제육 어떻게 제육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 잡습니다. 그냥 해제해서 강탈자를 비롯한 상위 병종들을 들이부어주면은 잡을 수 있어요. 마치 사정병이기 때문에 빨리 신이 몇 명도 있니? 야 이거 그냥 던져주는 병사였구만. 기병들도 있네 또 나름. 도적 오야 오 너무 호전적이다.
날 잡고, 잡고. 야. 허. 애매한 애들 있죠. 보안관 끼고, 실제 끼고, 기병 넣어주고요. 얘네를 뺍니다. 아니, 얘네 넣어줘요. 자투 빼자, 자투. 자투가 좀 허풍선이니까. 도적을 빼요, 도적을. 다 넣습니다. 들어가는 한 다 넣어요. 정말 강력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최대 풀병사로 채우고 가죠. 밀병 넣어. 또 뭐 넣지? 농매 하나 넣자. 아, 자투 넣어. 그냥 도로 넣어. 더 넣어. 아, 뚜껑은 왜 거기 있어요? 아이템이 후접한데. 좋아. 자투, 기병, 어우, 양호해. 토바 가서, 여기 말고, 여기. 교체하자. 들어와. 이제, 병사들 사냥해주면서, 뚱뚱이 이리와. 뚱뚱이. 잘 가. 240이야. 이 곱살 낀 것 봐. 타이밍 보고. 나 근데 신발 아직도 없니? 그래, 뭐, 모래 좀 밟으면서 자연을 즐기자고. 그래. 열심히 싸워. 너무 하루하루 침묵질만 하고 한 게 없네요. 착실하게 이제 기선아니고 나발이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배제해 가면서 나라를 키우겠습니다. 이상해. 부가적인 컨텐츠를 할 수는 없죠. 일단 메인이 있는데 이건 거의 메인 퀘스트 안 깨고 서브 퀘스트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해두겠어요. 나라를 키우고 나라의 숨통이 트인 다음에 안정이 생긴 다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죠. 기반도 없이 주변만 쌓아 올리는 바보짓을 해온 것 같기 때문에 명예가 없으니까 한번 풀어주겠다. 돈도 많고. 아, 갖고 싶은데 얘네 어떡하지? 얘만 가져가자. 기병이니까. 어메, 이런 쓰레기가. 극혐. 고음중인 기사다. 다 꺼지고. 이거 260 됐어? 뭔 일이요? 일단 한번 속관해줍니다. 일단 한번 속관해야겠어요. 너 맞네요. 건방진 놈들. 사다리. 살을 내온 조수입니다.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 지금 딱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죠. 다리가 두 개인데 들어가는 거 보고 한쪽 다리에 제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끌고 와서 집어넣던가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저번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아주 잘 됐는데 제 병사가 전멸해서 제가 포로 잡히고 모든 걸 잃었죠? 이번엔 그런 실수 안 하게 적절한 데서 빼겠습니다. 이 자리가 좁으니 그냥 한 곳으로 가라. 어택!
어 그래 그 뒤로 가면은 잘 안 누르겠지 이쪽에서는. 어? 뭐야? 어어어 어떻게 눌렀지? 어 약한 병사 많아요. 어 올 한번 다니까 그건 되네. 그럼 괜찮게 나오네요. 몸에 방패가. 오 좋아 입구만 뚫으면 돼.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입구 쪽 지원. 여기 낙으로 오는 병사들을 비워주고요. 공간을 압력을 낮춰주고 여기 이제 뚫어 이제 지금이야. 난 죽어도 돼. 난 죽어도 돼. 뚫을 수만 있으면. 오 미들 창병은 죽여야 돼. 뒤에서 안정적으로 딜을 넣기 때문에 쟤는 잡아야 돼요. 이리와. 너희 잡아야 돼. 너희를 잡는 게 내 최대 존재 의의야. 아 제발. 아 뭐 나쁘지 않아요. 교환되고 있고 수술이 높기 때문에 죽는 게 적죠. 제가 쓰러져도 수술은 적응이 되네요. 신기한 게 동료는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 이제 진지하게 밀고 있어요. 아 이 정도 교환 훌륭하죠. 아니 안 훌륭한 것 같은데. 빼자. 7명 다 하고 100명 죽이고. 어 개이득 봤네. 어 이 그냥 먹겠는데. 일단 돌아가도 일단 15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모으겠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자투 용병단을 왜 고용했어. 야 자꾸 우리 대화 좀 할까? 저거 지금 닐타를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끊어주겠습니다. 저거는 일단 방어가 중요하네요. 저쪽 수학은 일단 병사 한번 줄여준 걸로 만족을 하고 수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생각 뇌 좀 쓰면서 해야지. 너무 멍청하게 헛짓거리만 하다가 판을 접게 생겼어요.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 높게 설정한 것도 아닌데 두드리 맞다가 계속 이렇게 두드리 맞으면은 저는 이 게임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캐치마인드나 해야 돼요. 아, 알아서 교환해주겠죠. 솔직히 어차피 좀 밀려도 수술이 높기 때문에 몇 명 안 죽을 테고 100대 100이니까 네. 또 나름대로 수련 잘 돼있는 부대니까 드자르 무법자 족장 저런 애들은 죽어도 되죠. 죽어도 싸요. 아 근데 저기 어 교환부 상태가? 준기사 보안관. 아 이거 미묘하게 교환될 것 같은데 또 내가 도착하는 게 중요한데. 아, 보병이 있기 때문에 보병 많거든요. 네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까지 구리진 않네요. 속가 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차피 서로 간에 보병이 죽고. 그리고 공성전은 들어오면은 합류하지 않겠습니다. 지던 이기던 졌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플레이타임의 절반 가까이가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가겠습니다. 어우 야 많이 세다. 잡고 어우 괜찮아 보병 많아. 곱빼기야 너무 어거지로 어떻게든 찍었는데 뭐 딱 상관없죠. 어차피 수술이 높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포로도 먹을 테니까. 어 좋아 이겼네 그냥 그냥까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되지. 좋아 깔끔해.
몇명 죽었지? 17명에서 100명 깎았으면은 많이 이득 봤죠? 아, 다 데려갑니다. 아, 예. 해적이고 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데려가요. 모을 수 있는 병사 다 모으고 물리고 음식도 사야겠네. 일단 다 챙기죠. 돈이 없으니까 400원 음식값은 나오니까. 방금 다시 붙은 것 같은데 저기 애들이 저기. 아, 생선을 왜 팔아요? 생선 팔면 안 되고. 적절해. 병사 좀 더 줘. 팔아주고요. 어, 800원 좋죠? 어, 좋아. 5던, 1이던 상관없어. 아무나 좋아. 어, 지금 400명이 있냐? 어, 근데 잘 끊어줬네요, 또 은근히. 왜 우주마을 왜 뺏겼어? 이건 또 언제 뺏겼어?